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윤식입니다. 호미곶에서 929번 지방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과메기 덕장에서 과메기가 꾸덕꾸덕 말라가는 모습이 이어지며 구룡포에 닿습니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구룡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뤘던 어업 전진기지입니다. 또한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항구이자 겨울이면 과메기의 생산지로 또 영덕, 울진과 함께 대게의 집산지로 이름이 높습니다. 구룡포는 190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되며 항구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카가와현이나 오카야마현 등 좁은 일본 내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구룡포의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에 남은 적산 가옥이 바로 그 흔적들입니다. 당시 구룡포의 해안가를 따라 일본인의 거주지가 늘어나는데 태풍 등으로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1927년 도가와 야스브로에 의해 방파제가 생기면서 일본인의 피해가 사라졌고 큰 배가 정박할 곳이 생기면서 일본인의 이주가 대거 늘어났습니다. 당시 어업은 도가와 야스브로와 하시모토 젠키치 등 일본인에 의해 주도가 됐습니다. 풍부한 어장은 침탈당했고 그 이득 역시 고스란히 일본인들이 챙겼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또 다른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는 인구만 4만 명이 될 정도로 구룡포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들만 200여 척이 드나들 정도였고 만선을 이룬 청어는 과메기가 되어 비릿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포경이 금지된 1986년 전까지는 고래고기의 시장으로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는 고래는 울산한테 뺏기고 대게는 영덕한테 뺏기고 오징어는 울릉도한테 뺏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산지로서의 가치는 다른 지역에 떨어진다는 뜻이지만 다양한 어족 자원이 풍부했음을 의미합니다. 꽁치와 청어로 만든 과메기, 말린 오징어와 대게 등 구룡포의 위판장과 식당, 상점 등은 예전만 못해도 활기가 찹니다. 항구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와 과메기 대게의 맛이 살아있는 구룡포. 구룡포는 그래서 겨울이 제격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은식 여행작가였습니다.